자, 갑자기 이 시간에 네. 우리는 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수능 끝난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텐데 뭐하고 놀지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또 모토대로 하면 네. 대충 남들처럼 놀지 말고 그쵸. 제대로 알고 놀자. 이렇게 놀면 정말 잘 논 거다라는 좀 가이드를 주려고. 실제로 네. 우리가 수능 끝나고 네. 많이 놀았던 곳 홍대 네. 거기 가면서 이제 그 네. 가이드를 주는 서코치님은 네. 수능 끝나고 네. 네. 뭐하고 주로 노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알바를 해봤어요. 아, 그... 돈 때문에? 그냥 안 해봤으니까. 아,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한번 알바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무슨 알바 했어요? 문구 팬시점. 문구 네, 거기서 가격표도 찍고 이제 포장도 해주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볼펜 훔쳐가는지 안 훔쳐가는지 그런 거 감시도 하고. 거기서 뭘 얻었나요?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네, 뭐 그런 노동의 것도. 가치. 네. 그리고 또 뭐 하셨나요? 알바하고. 서울대 1차 합격하면 이제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알바를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혼자 올라왔죠. 그러니까 학원 같은 거 다녔어요? 이제 네. 수학, 물리 뭐 이런 거 면접 학원 다니면서 친구 이제 친척 집에 며칠 묵기도 하고 고시원의 그 단칸방에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기간 묵었죠. 촌에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네. 서울 생활이 다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플스방을 또 처음 가봤어요. 아이씨 열심히 면접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고 네. 이제 친구랑 잠깐 한번 아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플스방으로서 위닝 11을 하면서 아 이 신세계다. 포항에서 서울 와서 네. 몸으로 느껴지는 가장 다른 게 뭐였나요? 아예 그냥 새로운 세계에 온 느낌. 사람도 많고 높은 건물도 많고 차도 엄청 많고 지하철도 있고 더더욱 서울대 합격에 대한 그 네. 욕구가 강해졌나요? 맞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서울대 이제 정문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벌건 눈으로 구술 면접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염색약을 샀어요. 네. 어쨌든 나는 이제 좀 자유다. 네, 이제 시험 다 끝났고 이제 학생처럼 안 보여도 되니까 아 홍대에서 잘 보이나요? 삐뚤었습니다. 또 대학생 되니까 좀 자유를 맡기게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혼자 가서 귀 뚫고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그리고 뚫고 딱 귀걸이 했을 때 느낌이었어요. 나는 당당하게 입학식 할 수 있겠다. 아니 대학생이구나. 노란 머리에 네, 귀 딱 뚫고. 샤기컷이라고 하시나요? 아 샤기컷. 아 전설의 샤기컷. 근데 되게 웃긴 게 대학 입학 준비가 네. 그죠? 무슨 뭐 정갈한 마음, 전공서적 미리 구매하기가 아니라 네. 그죠? 머리 염색과 헤어스타일링 그렇죠. 그리고 귀뚫기. 네. 아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 저랑 고치님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근데 일단 아직도 못 잊는 건 그때 어떤 기분. 일단 수능을 봤는데 네. 너무 잘 본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약간 온몸에 어디 묶여 있다가 팍 풀린 기분? 그 기분만 아직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 이제부터 방종할 거야. 자유로울 것도 아니고 방종할 거야. 나는 일단 고3 졸업식 날 제 머리로 가진 않겠다. 아, 최대한 이상하게 하겠다. 아 저도 그런 마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길러도 되고 염색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맞아. 샤기컷 하셨고 저는 머리가 이제 반곱슬이거든요. 네. 생머리 갖고 싶어서 스트레이트 파마라고 있어요. 생머리로 강타머리. 강타머리. 아 그 다음에 제일 기억 나왔던 게 맞아 수능 다음날이 기억나네요. 그냥 10시인가 11시 보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랑 바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 그 영화도 기억이 안 나. 재밌었는지도 오직 그 느낌. 네. 11시인데 극장에 오다니. 영화 끝나고도 친구랑 한참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녔던 것 같아.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제처럼 그때 좀 더 알차게 놀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애매하죠. 애매하게 네. 그냥 와가지고 TV 시커보고 그렇죠. 잠 시커 자고 네. 그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약간 아쉽긴 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메인 몸이잖아.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학교도 안 나가야도 되는 네. 12월 중순. 네. 그때부터 이제 뭘 하셨나요? 그때 아마 그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열심히 놀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자친구 서울에 왔나요? 대학을? 너무 못 갔죠. 그럼 정말로 네.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던가요? 한 1년은 사귀었어요. 아 1년 사귀고 원격연애? 네. 아 순종파시네. 1년은 사귀고 아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 조금 아쉽습니다. 맞아 기억나. 왜냐면 계속 내가 아 이런 때는 많은 여자를 만나야지. 그러니까요. 뭐 한, 근데 그때 되게 맞아 기억나. 서보현이 자제를 했던 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순정파긴 하나 네. 너 후회할걸? 지금 돌이켜보면 다 어른들 말이 맞죠? 선배들 말이 맞습니다. 이 미팅 소개팅을 1학년 때 진짜 왕창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2학년만 돼도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개수가 달라요. 제가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해보니까 어때죠? 신세계. 아, 이걸 왜? 또 새로운 세계지 그게. 갑자기 기억난다. 네.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우리 둘이 네. 같이 미팅한 적도 있잖아요. 아. 스터디 코드 대 어디? 갑자기 주마도 연세대학교 앞에. 네. 그때도 왜 대박이네. 우리 순정파 서보연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제 빚장 풀렸다. 우리 같이 나가자. 아, 그렇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 같이 미팅도 했어요, 우리. 여하튼 계속 우리가 이성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능 끝나고 할 수 있는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이성 경험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팅 이런 게 막 단순히 유희로 재밌다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여러 가지 큰 경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생 몰랐던 지구의 반에 대한 그 다름을 느끼면서 길을 또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쪽으로 갔어야 돼. 괜찮아요. 정말 미지의 존재? 네. 평생 이제 남중 남고에서 맞습니다. 남자들만 해오다 이태원가 내려가면 이게 네. 여하튼 그러다가 이게 정말 다른 존재를 만나면서 맞습니다. 뭔가 인간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고 네. 그쪽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어보고 특히 연애 경험을 통해서 맞습니다. 만나고 싸우고 헤어지고 내 감정의 밑바닥을 막 볼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이네요. 감정의 끝판왕을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쪼다 같은지. 네, 진짜 나의 쪼다 같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죠. 나를 알아가기에 정말 좋은. 근데 우리가 가이드를 줘야 되잖아. 수능 끝난 직후에 네. 대학 입학 전까지 이때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원래 알던 친구들을 만날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하긴 그전에는 말한 대로 뭐 얘기는 했어도 맨날 공부 얘기만 하고 제한된 얘기인데 좀 더 자유롭게 12월 31일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같이 술도 한잔 친구들끼리 먹으러 가고 그럼 또 달라지니까 꼭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대학 합격이 결정되면 요즘에 또 커뮤니티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좋네. 무슨 과인데 공식 행사 있기 전에 과 한번 미리 모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클럽 가세요. 방법이 이제 성인이잖아요. 좀 있으면 내년 되면 이제 성인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럽에 대한 경험담이 많죠. 저는 제가 되게 개척 세대, 얼리 아답터라고 봐요. 왜냐면 홍대가 클럽이 있다, 음악이 있다 이런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노선도 펼쳐놓고 그냥 손으로 찍어놓고 거기 갔어. 저도. 그러다가 홍대가 걸린 거야. 그때 이제 밤이 좀 늦어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탁 들려오는 거야. 지하에. 엄청 크게. 그래서 들어간 거지. 근데 신세계인 거야. 완전 지하에 좁은데 거기서 막 밴드들이 라이브로 연주를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관객들 별로 없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 앉아서 첫날 이제 음악을 엄청 들은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때문에 음악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그 방종과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그 라이브가 결합되면서 그날 뭔가 살짝 도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홍대를 갔어요. 거긴 또 힙합인 거야. 처음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좋았어. 그때 처음으로 엄청 큰 스피커가 들었어요. 스피커 안에 있는 그 도움이 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앞에 가서 진짜 몸으로 음악을 느끼는 거죠. 비유가 아니라 완전히 그 우퍼로 느끼면서 심장이 같이 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홍대 갔죠. 그랬더니 전자음악 하는데 뭐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음악에 대한 감성도 채우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사람도 알게 됐고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달 안 쪽이거든요. 그 짧을 때 뭐냐면 제 인생의 어떤 음악의 자양분을 뭔가 다 흡수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금도 음악적인 그런 관심도 되게 많아요. 그때 그냥 뭔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꽤 좋아하는구나. 어렸을 때 그 음악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음악에 대한 소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성장기에 가치관에 형성되는 시기에 이제 강한 기억들이 정말 맞아. 평생 오래 간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게 홍대 하면 전 남아있는 게 음악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엄청 다양한 놈들이 있고 저도 홍대 하면 느껴지는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일반 거리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많다 느낌인데 홍대는 처음 보는 인종들이 남자 여자 말고 또 뭐 새로운 인종들이 막 있는 느낌? 정확하게 말 잘하셨는 게 강남 지역 가도 사람은 많은데 다 똑같아 보여요. 그냥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되게 획일성에 치실 때 홍대에 가면은 다양한 인종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이 맞아.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홍대의 코드는 다양성이라고 봐요. 그때도 음악보다는 느꼈던 게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아무도 안 들을 이 소수 음악을 지가 좋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가끔도
이게 획일적이 될 때 뭔가 옥죄어 오는 느낌이 들 때는 그냥 홍대 가. 맞아요. 가서 그냥 길거리에만 앉아 있어도 네. 그치 각자 개성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홍대 가서 에너지를 받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린 더 뭐 다양하게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염색하고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둘의 몰골은 입학한 서울대생들 중에도 좀 특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홍대에서 나름 영향을 받은 거. 근데 네. 그대도 이제 귀뚫으러 간 거 아니야. 그쵸. 홍대에서 영향받은 게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다. 네. 굳이 네. 더 이상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자. 그쵸. 어쨌든 우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으니까 서울대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름 어떻게 보면 되게 제도권에 맞춰진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합격하는 순간 뭔가 약간 그 숨겨져 있던 방종도 올라왔지만 주저주저 할 때 네. 홍대를 가서 삐를 딱 받은 거지. 아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이 네. 있는데 나도 내 멋대로 살리라. 샤기 컷으로 하고 입학식을 갔죠.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에 더블 머리에 금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본 거죠. 네. 너도 이상한 새끼, 나도 이상한 새끼. 그럼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해보자. 네. 아 와, 또 이게 이어지네. 네. 아, 이게 억지로 이어붙인 게 아니라 야 우리 스터디 코드란 걸 한번 해보자. 그때 다 기억나요. 석고치님도 그랬잖아. 저는 삼성보다 더 큰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당시에는 아 지금도 세계 뭐 1, 2, 3위 기업이지만 네. 지금으로 말하면 애플이나 아마존 네. 같은 그렇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기고 싶어요. 네. 그때 저는 속으로 이 생각을 했죠. 아, 나 같은 놈을 만났다. 네. 네? 네. 근데 밖에서 보는 우리들은 네. 이상한 놈들? 네. 학교에서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교수님한테 가서 저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학교에서 연구소 줬잖아. 네. 그 사무실을. 네. 근데 그때 교수님도 뭐냐면 자기가 서울대 오래 있었는데 우리 같은 놈들 처음 본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홍대 기운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과장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답답할 때 홍대 간다고 했잖아요. 그 답답함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스터디 코드라는 특이한 짓을 하고 아직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그래도 사회의 그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지. 그렇죠. 아 그냥 남들이 말하는 코스대로 네. 특히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사는 게 맞았던 거 아니야? 응. 하는데 홍대 가면은 또 그 마음 아 까짓거 이거 막 이렇게 멋대로 사는 인간들이 많아. 한 번뿐 인생인데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홍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 끝나고 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제일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다양성 네. 다양한 경험 네. 그때 홍대가 좋았던 게 정말 다양한 음악들 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알고 보니 너무 편협한 걸 들었더라고 근데 그때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음악들이 많구나 그래서 1번은 음악적 취향이 넓어진 것도 있는데 그 음악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네. 나도 나를 고등학교 때 내가 생각했던 나를 규정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일단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진짜 나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코치님도 그때 막 머리 염색하고 샤기 컷하고 네. 귀뚫은 게 그게 나다라기보다는 그쵸. 일단 한번 해본 거잖아 그렇죠 아 그때 당시에는 네. 귀걸이 어? 괜찮은데 해서 한 개 더 뚫고 두 개 뚫고 아, 어. 심지어 반대쪽도 뚫고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그럼,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막 다 뚫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아, 나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어 오른쪽에 뚫으면 게이래 응. 난 게이는 아닌데 응. 오른쪽 한번 뚫어보고 싶은 거야 아, 반항심 있구나 또 뚫었어 오케이 오케이 또 남자들은 되게 피어싱 같은 거 하는데 약간 달랑달랑 걸리는 것까지 또 해본 거야 그런 근데 그게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사실 응, 응. 온몸으로 네. 너는 이런 애야 네. 이게 맞는 거야를 거부한 거네 네. 한번 그래? 그럼 나 반대로 한번 해볼래 딴 것도 해볼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건 그렇죠? 나다라는 것도 네. 있던 거죠 그게 이 달랑달랑 거리는 걸 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일단 해보는 게 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좋구나 저도 머리 스타일 진짜 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 엄청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느낀 거죠 네. 빨간 머리, 보란 머리, 초록 머리 네. 다 해보다가 나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헤어스타일이 된 거죠 저도 머리를 완전 샛노랗게 탈색을 한 적이 있었죠 맞아 맞아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 머리 뭐 이제 더 안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봐야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수능 끝나고 그냥 대충 남들처럼 즐겁게만 노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좀 찾아가는 그렇지. 거 네. 그러다가 이제 아주 묵직한 게 오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축회감이 되는 거 네. 하다못해 말촉회감도 네. 자기 취향이 결정되면 그쵸. 되게 좋은 거잖아 네. 그럼 나중에 인생이 효율적이 되고 그쵸. 쓸데없는 거에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우리도 막 그때 완벽하게 산 건 아닌 것 같아 네. 다시 돌아간다면 네. 좀 더 바보 같은 시간을 줄이고 네. 다양한 거 그러니까 음악도 여러 가지 다 들어보고 네. 음악만이 아니라 영화도 여러 가지 보고 네. 전시회도 막 안 가보던 전시회도 가고 네. 학생들 막 그러잖아 네. 아 저는 클래식 들으면 잠 오는데 그것도 실제 공연장 가서 한번 맞아요. 진짜로 잠 오는지 한 세 번은 검증해야 된다고 봐 맞아요. 우회로 가로 갔는데 진짜 엄청난 감동이 올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팁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우연히 똑같은 스케일, 네. 지하철 노선도 펼쳐놓고 네. 찍고 가보면 네. 지방에 있어도 자기 그 도시의 시내만 가보는데 괜찮다. 옆에 도시도 가보고 괜찮다. 사실 이거 괜찮은 팁 같아. 네. 수능 끝나고 네. 할 거 없으면 매일 다른 데 한번 가봐라.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만 가야 되면 이렇게 홍대 같이 딱 역은 하나지만 다양한 게 있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홍대를 가고 있잖아. 홍대를 가는 거죠. 홍대를 가서 이제 음악으로 대변되는 우리가 했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클럽들을 한번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클럽이 많이 변질됐어. 네. 옛날 저 음악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음악을 다양하게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네. 우리 연구진들이 LP바를 찍어줬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 마음 같아서는 나는 클럽에 가고 싶으면 LP바가 근데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LP가 그거잖아. 플라스틱 레코드. 옛날 네. 레코드판인데 그게 이제 수천 장 꽂아져 있고 신청곡을 이제 하면은 그 음악을 이제 옛날 아날로그 원음으로 틀어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때도 가지만 제일 좋은 거는 다양한 음악을 네.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클럽 얘기도 나온 김에 클럽도 가봐야 돼요. 제가 변질됐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음악에서 변질된 거지 네. 남녀간에 만나면 나쁜 게 아니니까. 처음 클럽 갔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그때는 힙합 클럽 이런 데 갔었는데 네. 이렇게 크게 틀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남녀가 뒤엉켜 있는 그 모습이 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도 처음에 그 모습들이 좀 거부감도 있었어. 자세히 보니까 그 애들 중에는 그런 게 있어. 정말 그냥 자유로운 애들이죠. 네. 진짜 막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네. 추는데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춤이 아니라 네. 그냥 음악에 막 음악에 몸을 맡겨. 근데 우리가 제일 멋있어하는 애들은 그런 네. 애들이잖아. 네. 진짜로 놓고 노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가장 로망은 야 오늘 우리도 한번 놔보자. 네. 술을 먹어. 네. 안 나죠. 네. 더 먹어. 안 나죠. 그렇게 술과 가까워지겠죠. 그러다가 아침에 깨어나면 놓지 못하고 네. 그냥 기절만 한 거지. 그때 우리는 또 발견했죠. 우리는 왜 못 놓는가. 네. 근데 아직도 나는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 네. 아니면 아, 꼭 극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놓고 싶다. 그냥 한번. 근데 진짜 그거 가지고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진지한 얘기인 게 내가 아직 사회적 체면이 있는 건가? 네. 오해로 꼰대가 있는 건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조나무 아니야? 끝까지 어떤 건 안 무너지려고 하는? 혹시 서코치님은 어떻게 결론을 냈어요? 놓는 거를 나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아 일단 느꼈는데. 동경은 한다 동경하고 좋아하고 근데 쉽사리 놓지 못한다. 우리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잖아. 네. 근데 그것도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다양한 경험도 중요한데 네. 끝나고는 항상 나로 수렴돼야 되는 것 같아. 다양한 데 가본다. 아니면 한 군데 가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한다. 하지만 그 경험 끝에는 내가 누군가 이런 고민까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수능 치고 이 시기가 그걸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일 때. 아, 그 말 멋있다.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 그 이때니까 대충 남들처럼 어설프게 놀지 말고 네. 하던 짓은 하면 안 돼. 네. 매일 다른 데 가고 다른 거 먹고 다른 친구 만나고 게임을 해도 매일 다른 게임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할 텐데 핵심은 내가 누군가. 시기 때 한 두 달 바짝 하면 진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또 강렬하기 때문에 되게 이상적으로 한 22회 네. 내 중축회감과 절대 그 말축회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야. 와 그러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22살부터 막 엄청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네. 경험을 더 많이 했어야 돼. 맞습니다. 회원들 덕분에 이렇게 낮 시간 네. 홍대도 가면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럼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네. 위해서. 아 근데 좀 필요했어. 삶에 고민이 될 때가 왔었는데. 홍대 바이브를 좀 느끼고. 아, 홍대에서 내 멋대로 사는 다양한 삐볼들을 보면서 네. 그래 우리가 하고 싶은 스터디코드를 그냥 계속 하자 라는 에너지를 좀 바꿔봅시다. 그렇죠? 멋진 비유 같아. 서울대를 나왔잖아. 네. 일하다가 힘들거나 삶이 흔들리면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그 동네 안 가잖아. 그러니까 서울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획일화된 삶, 네. 남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삶. 네. 명문대 나왔으니 대기업 가서 아니면 뭐 고시 봐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홍대로 오잖아. 네. 우리 스터디 코드는 홍대 스타일인 거야. 네? 뭐 맞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네. 조국의 미래에는 관악을 보고 이 스코어의 미래에는 홍대를 봐야겠죠. 옛날 우리가 서울대 명과 암에서 했던 얘기구나. 네. 나를 잃게 된다. 홍대에 우린 나를 찾으러 온 거지. 네. 아, 어쨌든 홍대 오니까 또 좋네. 옛날 생각 나네. 네. 아, 가까워지니까 좀 가슴이 간질간질하네. 아.
하여튼 그 수능 끝나고 느꼈던 네. 자유방종과 네. 신기한 경험, 네. 쇼크, 때로는 당황. 하지만 그죠? 다 우리를 성장시켰던 그 수많은 경험.